안녕하세요. 다육이 꽃그림입니다. 칼라호야 카누사를 구입을 했는데요. 칼라호야 카누사는 호야 카누사 트리컬러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칼라호야 카누사를 분갈이하고 호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화려한 색깔의 잎이 아름답고 예쁜 색깔에 반해서 칼라 카누사 호야를 구입을 하게 되었고요. 색깔이 좀 다른 호야가 왔길래 호야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여러가지 더 알아보고 영상을 올리게 되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시 핑크빛은 아니고요. 새 잎이 어린 잎이 나올 때 붉게 나오고 성장하면서 차츰 흰색과 초록색 무늬로 변한다고 해요. 집에 있는 일반 호야도 어린 잎이 나올 때는 이런 진한 핑크빛으로 나오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보이는 것처럼 줄기가 핑크색으로 뚜렷한 색감이 특징이라서 칼라호야 카누사라고 하나 봅니다. 이거는 분갈이를 다 해놓은 상태이고요. 분갈이 하는 동안에 흙 배합이라든가 영양제, 비료주기, 개화 촉진제, 번식과 손질하기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분갈이 할 거는 행잉 플랜트 걸어 놓을 수 있는 화분이고요. 밑에 배수구멍은 아니지만 구멍이 하나 있고요. 밑에 종이 있어서 종이 울립니다. 흔들거리면 종이 울리고요. 칼라호야 카누사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 작은 행인 화분에도 충분할 것 같고요. 호야도 다육식물이기 때문에 입장에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물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 대신 제일 아래쪽에 마사를 많이 넣어줄 생각이고요. 제가 분갈이 하는 배합토는 상토에다가 펄라이트하고 마사하고 섞었는데 상토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간 상태예요. 칼라호야 카누사가 달콤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제가 맡아보니까 제 거에는 나지는 않아요. 다 어른 되면 아는지 제 거에는 나지는 않고요. 호야 종류가 다양하게 정말 많은데요. 200에서 300가지 종류가 실제로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통계상 나와 있는 숫자고요. 향기나는 호야 카누사는 호야 식품 중에 품종 중에서 인기 있는 품종이지만 영국 왕립원예협회에 가든 훈장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하네요. 호야 흙 배합보다는 호야 꽃 피우는 게 더 궁금할 것 같아요. 호야 영양제나 비료주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관엽 식물들은 잎의 성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장에는 필수적인 요소가 질소이랍니다. 성장기에는 질소의 비중이 높은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질소, 인산, 칼륨 비율이 2대 1대 2로 혹은 3대 1로 액비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주는데요. 이 방법은 호야 농장에서는 가능한데 집에서는 키우면서 이렇게 맞추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하이포렉스 개화촉진 액비가 좋다고 합니다. 특히 잎의 성장을 억제하여 잎으로 갈 에너지를 개화에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개화를 촉진하는 데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런 제품이 아니라도 찾아보면은 개화 촉진 액비가 좋다고 하네요.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호야가 충분한 사이즈로 컸다면은 개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인산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인산의 비중이 높은 액비를 사용해서 개화를 촉진하는데요. 호야의 개화 시기를 미리 확인해서 비료를 교체해 준다고 해요. 식물이 꼭 필요한 성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요. 인산, 칼륨, 질소. 인산은 개화를 촉진하고 꽃을 많이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많이 열리게 하는 성분이고요. 칼륨은 줄기나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이고요. 질소는
이 뿌리의 성장을 촉진하고 식물을 크게 해주던가 잎 색깔을 진하게 해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꼭 식물한테 필요한 성분입니다. 호야의 개화 시기를 미리 확인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액비를 사용해주면은 멋진 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진하게 액비를 주면은 잎이 탈 수 있다고 하니 키우는 식물의 상태를 보면서 농도를 조절해서 희석을 한 다음에 사용을 꼭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액비는 과유불급인 것을 꼭꼭꼭 기억하랍니다. 겨울에는 호야가 휴면 상태이기 때문에 액비를 주지 않아도 되고요. 이번에 제가 욕심을 부려서 호야 꽃을 빨리 보려고 베란다 뜨거운 햇빛에 내놓고 물을 많이 안 주고 이래서 꽃망울이 나오다가 후두둑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욕심은 금물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호야 손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든 잎이나 줄기, 갈색으로 변했거나 노란 잎들은 당연히 제거를 해줘야 하지만은 꼭 조심해야 할 부분은 바로 꽃이 피는 줄기의 특정 부분은 절대로 제거하면 안 되고요. 호야는 특이하게도 꽃이 피는 자리에서 매년 꽃이 나오는 특성이 있으므로 그 부분은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꽃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호야의 번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줄기의 삽목이나 잎꽂이, 씨앗 번식, 그 다음은 휘무지 번식이 있습니다. 휘무지 방법이란 모체가 심겨져 있는 화분 옆에 또 다른 화분에다 흙을 담아서 줄기를 길게 뻗게 해서 고정핀이나 분재 철사를 이용해서 심어주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삽목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지만은 모체에서 직접 영양 공급을 받기 때문에 삽목보다는 실패율이 적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흙 배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실제로 호야를 구입하면은 농장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흙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나무에 바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인 플랜트로 오는 것들은 아주 가벼운 바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농장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은 소나무 바크 1에다가 피트모스코를 섞고 거기에 고토 석회와 펄라이트를 섞어서 최적의 배합토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바크와 펄라이트는 당연히 배수를 좋게 해주고 통풍을 좋게 해주겠죠. 고토 석회를 섞는 이유는 피트모스가 산성이라 산성이 강하면은 호야의 색이 흐려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석회를 섞어서 산성을 중화시켜주면은 잎의 색이 선명하고 무늬가 있는 경우는 더 또렷해진다고 하네요. 저는 농장처럼 따라서 할 수가 없어서 봄에 분갈이 할 때 다육이 배합토를 사용을 했고요. 다육이 배합토가 없는 분들은 상토를 사용하실 경우는 펄라이트를 많이 섞어서 가볍게 사용을 하시면 통풍도 잘 되고 배수도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호야 흙 배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호야의 분갈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야는 뿌리가 어느 정도 화분에 가득 차야 꽃을 피우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꽃을 보기 위해서는 뿌리가 가득 차더라도 분갈이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봄에서 초여름까지 성장기에 더 많은 넝쿨을 내고 풍성한 잎을 보기 위해서는 기존의 화분보다 더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줘야 하는데요. 분갈이 시에 화분은 3에서 5cm 이내로만 큰 화분을 써야 꽃 형성을 방해하지 않고 과습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작은 화분으로 분갈이를 하면은 뿌리가 숨을 쉴수 없어서 뿌리 썩는 원인도 될것 같아요. 분갈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일조량하고 온도하고 물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야는 밝은 간접광을 선호하는데요. 봄이나 가을에는 직광을 받아도 충분히 견딜 수 있지만은 여름에 직광은 화상을 입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한여름에 직광은 피해 주시면 되고요. 가장 이상적인 일조량은 하루 6시간 이상의 밝은 간접광이 좋고요. 부족한 일조량은 요즘 식물 LED 등으로 나오는 빛을 보충을 해줘도 된다고 합니다. 호야는 최소 10도 이상의 온도를 좋아하고요. 호야 중에는 일부 품종은 15도에서 20도 이상은 기온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빛만 충분하다면 실내 식물로 매우 적합한 식물의 호야이기도 하는데요. 호야는 대체적으로 10도부터 26도 이하의 기온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호야를 건조하게 키우면은 손쓸 방법도 있고 건조는 잘 견디지만은 과습은 한 방에 훅 가기 때문에 손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과습은 절대적으로 금물이고요. 경험상 잎이 좀 쭈글거릴 때 주기도 하는데요. 올여름 보니까 너무 건조하니까 깍지벌레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물 주기 중간 정도에 해서 스프레이로 분무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겨울에는 휴면 상태이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만 물을 줘도 과습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